과거기 이렇게 묻어. 저기 있다. 저게 필요한데.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캐캐? 아, 깜짝이야. 뭐가 다행인데, 뿡뿡. 아, 이걸로 워터 스퀴시 만들려고 했는데 찾았어. 매직 스펀지. 오, 설마 따니 누나 워터 스퀴시 만들기? 오, 너도 봤어? 나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아, 나 그거 하고 싶어서 제발 도넛으로 만들어줘. 도넛츠? 응, 뿡뿡. 재밌을 것 같아, 뿡뿡. 좋아, 도넛츠도 한번 만들어보자. 요런 조그만 비닐봉지를 이용할 건데요. 지퍼팩이에요, 요게. 매직 블럭이 보면 다이소에 매직 스펀지 3분의 1밖에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큰 거. 요거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즈에 맞게 지금 가득 차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와, 잘 그려져. 우와. 우와, 잘 그려진다, 캐캐캐. 하트를 그려볼게요, 크게. 어? 어, 우와. 재밌는데? 재미게다 캐캐캐. 재미게다 캐캐캐. 사각사각 소리 좋다, 뿡뿡. 커터칼을 이용해서 잘라줄 건데 여러분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우와,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사각사각. 나도 해보고 싶다, 뿡뿡. 우와, 엄청 잘 잘려. 우와, 우와. 너 나와봐. 시도하다. 오! 아니, 이거 너무 재밌어. ASMR. 여러분, 칼질할 때 밑에 뭐 깔고 해야 됩니다. 오! 하트 만들어줬으면, 이제, 이런, 네일 우드 파일을 사가지고, 갈아줄 거예요. 오, 엄청 까슬까슬하거든요? 근데, 잘 갈릴지 한번 해볼게요. 어머? 우와, 잘 된다! 오, 맨들맨들해졌어. 이런 식으로 잘 갈아주면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입체 하트로. 와, 가루 날린다, 뿡뿡. 오키님들, 가루 날림이 심하니까 마스크 끼고 해주세요. 짠! 많이 갈아서 사이즈를 줄였는데, 와, 가루가 엄청 날리고, 그리고 매직 블록은 조금 손에 닿으면 안 좋을 수 있나 봐요. 이런 스펀지로 만드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교재용이니까 근처 문방구에 사가지고 해보세요. 이걸로도 이따가 만들어 볼게요. 요 하트,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을 건데 사이즈가 들어갔는지 한번 해보. 제발. 어, 들어간다. 짠! 오, 딱 들어가네요. 여기 안에다가 물을 넣어줄 건데. 자, 종이컵에 물을 준비해주시고, 깐물 이용해서 색깔을 내줄 거예요. 저는 빨간색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해보지, 캐캐캐. 이따 할 때 파란색 해줄게. 어, 뭐야, 빨간색 왜 없어? 오케이. 물감이 없을 땐. 어차피 이거 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개가지고 쓸 거예요. 이 안에다가 물을 부어줄 거예요. 이 정도? 오, 핑크색처럼 됐어. 빨간색 넣었는데. 오, 예쁘다, 뿡뿡. 오, 반만 핑크다. 근데 흡수되지. 이거를 이제 물만 조금 더 넣고 색깔이. 색깔 좀 아쉽네. 색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어. 이 정도를 흡수해줬으면 끝에를 닫아주고 잘 밀봉을 해준 다음 그다음에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될지. 슝. 우와. 우와. 그냥 촉감 좋아. 오, 색깔이 이런 느낌. 오, 재밌어. 고양이 발보다 말랑이보다 재밌는데? 흰색 됐다가 흡수해서 빨간색으로 바뀜. 짠!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는 제가 라벨을 만들어 볼게요. A4 용지를 이 정도 크게 잘라가지고 딱 맞게 이렇게 한 반 접어보면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어, 여기 예쁘게 꾸며주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요즘 빵떡을 조금 빠졌거든요. 빵떡에 그려볼게요. 빵떡을 그려보면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눈 그려주고 입을 그려주고 짜잔 짜잔. 색칠해줄게요. 어, 너무 건데.
아, 좀 실패다. 너무 노란색을 넣었어. 조금 탔네. 왜냐면 얘 물놀이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귀엽지 않나요? 절대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요. 어, 귀여워.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에다 붙여줄 건데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밑에 붙여주고 위에 붙여주고 완성! 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어, 진짜 이거는 아, 그 매직 블럭이어서 더 흡수를 잘하는 것 같긴 해. 우와, 나도 눌러보고 싶다. 이따 너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맨날 나중이래. 나빠시오. 응? 어디 갔지? 여기 있던 게 어디 갔어? 분명히 내가 여기다 놔뒀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스크룬지랑 남의 집에서 흔히 보이는 지퍼백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이 지퍼백은 너무 크네. 그래도 다 된다는 거. 이거 크게 만들어 볼게요. 도넛은 이 스펀지를 딱 뜯어보면 우와, 이것도 물 흡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도넛처럼 동그랗게 그려주고 이 안에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칼로 잘라보면 여러분 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이 안에도 뚫어볼게요. 오, 안에 뚫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언제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손 조심하세요. 오, 뚫렸어. 쭈롱. 도넛 모양 완성됐네요. 이제 여기를 칼로 그 다음에 네일 파일로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줄게요. 오, 이렇게 도넛츠를 만들었습니다. 오, 이제 이 흔히 주방에 있는 지퍼백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볼 건데 펀지를 넣어주고 숑숑. 이제 물을 넣어볼게요. 무슨 색으로 할까, 리오나? 파란색으로 뿡뿡 제발. 파란색? 알겠어. 파란색 물감을 사용해서 이제 물감을 저어야 되는데 파란색 도넛을 만들어 볼게요. 부어서 우와, 다음 지퍼백을 닫아줘. 근데 사실 흡수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하겠지? 천천히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고. 오, 좋아. 오, 스펀지 역시 스펀지. 오케이, 됐다. 됐어요. 이제 지퍼를 닫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되는지. 슝. 워터 스펀지 완성. 이런 느낌이고 아까 그 핑크색은 아무래도 매직 블럭이 좀 더 이렇게 흡수가 빨라요. 깔끔하게 되고 이게 좀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각각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 만들었으면 여기 위에는 도넛 그림을 예쁘게 그려줄 거예요. A4 용지를 알맞게 잘라준 뒤 짠! 예, 도넛 그림을 그려줄게요. 도넛 뭐 그림 쉽지? 여기다가 이런 색깔로 동그라미 그려주고 빨간색으로 도넛 완성!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착 붙여줄게요. 붙이면 도넛 워터 스킷이 완성! 만들기 완성! 우와, 나도 눌러보자. 키키키. 자, 우와 하트도 줘봐. 뿡뿡. 자, 우와, 진짜 재밌다. 뿡뿡. 재밌지? 키키키키 키키. 우. 멋지다 키키키. 멋지다 키키키. 얘들아 여기 다 있니? 어. 네, 키키키. 엄마가 청소하고 있던 스펀지 못 봤니? 응, 그게. 응? 워터 스킷이 만들었어. 이렇게 누르면은 흡수되는 거. 아, 잘못했어요. 뭐라고? 아우, 알겠어. 어차피 지금 나갈 건데 가서 같이 사와야겠다. 어? 안 혼내? 어라? 뭘 혼내?
맨날 엄마가 뭐 혼내는 사람이야? 네. 잘했어. 만들기 잘했어. 어우, 잘 만들었네. 제주도 좋아. 그치, 엄마. 잘 만들었지. 봐봐. 이렇게 누르잖아? 그럼 물감 나온다? 하면 또 흡수해버려. 한 번에. 엄청 좋지? 엄마, 이것도 나와요. 깨! 도넛집. 어머머머머, 신기하네. 잘 만들었다, 진짜. 와, 칭찬스럽다. 좋다, 뿜뿜. 잘했어, 잘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워터 스키시 만들고 엄마한테 칭찬받기 대성공.